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열린 유아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7살 이하 유아들을 태운 튜브 바이킹이 반동이 커지면서 그대로 뒤집힙니다. 아, 휴지가 잡아. 어디 아이 빠진다. 4살 아이가 머리와 눈 주변 뼈가 골절되는 등 유아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세게 미는 것 같아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고가 났거든요. 안전에 좀 유의를 안 하시고 그렇게 세게 민 것 같아. 제동장치가 없어 그대로 뒤집혔고 바닥에는 매트도 없어 부상을 키웠습니다. 취재 결과 백화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 외주업체 모두 이 같은 안전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책은 없었습니다. 백화점 측은 행사 전 리허설을 진행했다 했지만 유아 탑승에 따른 안전사고 유형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뒤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119 신고 등 별다른 조치도 없이 학부모들은 아이를 차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가야 했습니다. 전화도 아무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뛰어가서 제가 책임자를 불러왔거든요. 백화점은 물론 지자체 문화센터도 영유아 체험 강좌를 열고 있지만 안전사고 매뉴얼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뒤늦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백화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